안녕하세요. 심프팀의 디자이너이자 작곡가인 KDH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아두이노로 연주한 파헬벨의 캐논은 잘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사용된 아두이노 오르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부품들을 이어줄 점퍼 와이어, 부품들을 끼울 400핀 브레드보드, 영어로는 하프 브레드보드라고도 하죠. 악보를 입력할 아두이노 나노, 여기에 음표를 저장할 것입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줄 LED, 낮은 전압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면 어떤 LED도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점퍼선을 더 챙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보를 소리내어 연주해주는 앰프 모듈과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와 앰프를 하나로 묶은 모듈 세트는 메카 솔루션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의 설명란을 보고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DIY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봉지 속에 쌓여있는 앰프 모듈을 꺼내서 스피커와 함께 끼워주세요. 그러면 스피커는 준비 완료! 다음은 조립입니다. 브레드보드에 아두이노 나노와 점퍼 두 개를 끼워주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여기까진 따라왔겠죠? 그러면 아까 준비한 앰프를 끼웁니다. 인풋은 I23, VCC는 24, 그라운드는 25에 끼워주세요. 각각 입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이제 점퍼 와이어로 앰프와 아두이노 나노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어주세요. VCC는 뭐다? 플러스! 전압은 5V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GND, 그라운드는 뭐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똑같은 마이너스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LED를 끼워주시면 부품 조립은 끝납니다. 여기서 조심! LED의 긴 다리가 아두이노 나노 쪽으로 가게끔 끼워주셔야 합니다. 전압이 세지 않아서 저항은 필요 없습니다. 조립 끝! 짜자잔! 여기까지만 따라와주시면 KDH의 아두이노 오르골 완성! 똑같이 만드셨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오르골을 넣을 음악을 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해주시고 컴퓨터로 아두이노를 열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해줍시다. 먼저 전기가 나갈 바늘인 부저를 11번으로 설정해주시고 이 바늘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바늘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아두이노가 연주할 악보를 줘야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음표의 길이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가장 먼저 비트 퍼 미니치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줄여서 BPM이라고도 하죠. BPM은 박자를 뜻하는 비트가 1분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PM이 60이면 1초마다 한 박자가 들어가는 것을 뜻하겠죠. 이런 BPM은 다양한 숫자로도 정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음표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1초는 1000ms고 밀리세컨드는 아두이노의 시간 단위입니다. 즉 60을 BPM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하면 아두이노 음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다음은 각 속도마다 다른 음표의 길이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느린 속도인 안단테, 적당한 속도인 모데라토, 빠른 속도인 프레스토의 BPM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학교 음악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개를 같이 연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건전지의 플러스를 VIN, 마이너스를 다른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 오르골로 파헬벨의 캐논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악보 입력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코드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연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KDH의 DIY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